빵 사왔네. 나는 빵을 제일 좋아한 게 달지 않은 거 맛있어요. 두근 먹으면 없어요. 말하지 않아도 아들은 재심 씨 속에 들어앉은 것처럼 재심 씨를 잘 챙기는데요. 아들이 안 늘었으면 배고 모이고 다 판매했지요. 마을 사람도 아시다시피 애가 착해요. 어렸을 때부터. 바쁜 부모를 대신해 5살 때부터 제 손으로 밥도 지어 먹었는데 말 다 했죠. 참 보배 같은 아들입니다. 부식 창고요, 부식 창고. 1년 이제 판매할 쌍이에요, 쌀. 라면. 와, 근데 이런 것도 다 뭐야 이게? 안 돼, 그치? 장난감이죠, 장난감. 내가 가지고 나갔던 장난감.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. 그러니까 이게 다 인공위성. 이런 거. 비슷한 모형 만드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. 이제 이건 이런 이건 화성 탐사선. 지금 이제 화성에 가 있는 그런 이제 화성 탐사선 모형이고요. 이런 건 지구 관측. 우와, 예상치 못한 반전입니다. 직접 만들었다는 우주 발사체 모형인데요. 기계 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하게 된 거죠. 항공 우주 기술을 연구하는 국가 기관에서 연구 개발용 기계 제작 엔지니어로 일했다는 인수 씨. 알고 보면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. 아쉽죠.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하는 건데. 그리고 내가 뭘 하든지 기계 쪽은 정말 누구 못지않게 저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배웠고 밑에 바닥부터 이렇게 배워서 온 기술이기 때문에 정말 아깝지만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손을 놓고 이제 새로운 쪽으로 또 도전을 하게 된 거죠. 16세 혈혈단신 육지 유학을 떠난 섬소년이 이룬 꿈이었습니다. 내려놓기가 쉽진 않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현재.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저는 담을 쌌어요. 이제 몰라.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제는 바다에서 하는 게 저 머릿속에는 더 많아요. 하지만 재심 씨에겐 이런 청천벽력이 또 없었답니다. 처음에는 못하겠어요. 야, 이거 다 정리하고 시내에서 저거 하지. 뭐 하려고 가족도 다 못 오는데 너 혼자 올라가냐. 이렇게. 그전에 아버지가 했던 거이고 꼬잉이 꼭 온다 그래서 너 알아서 해봐라고 이제 다 이제 그 낭장 먹이고 배고 이제 포기를 안 하고